안녕하십니까. 대문어 꽃돌이 디플라입니다. 요즘 시대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노트북 등 전자기계를 거의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급률도 매우 높아진 시대인데요.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은 해외로 취업 또는 유학을 가실 때 핸드폰을 정지를 시키고 가시나요? 아니면 아예 해지를 하고 가시나요? 의외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채널 고정! 우리가 해외로 떠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유심칩은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 잘 아시죠? 물론 로밍으로 쓰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장기간 계신다면 매우 위험한 방법이니 절대로 쓰지 마시고요. 보통은 그 나라의 유심칩을 끼워서 현지 번호로 사용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면 폰 정지를 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해외 취업이나 유학으로 갈 때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만약에 나 외국 간다 이러면 아예 안 돌아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잘 모르면서 본인이 오랫동안 써오던 폰을 아예 해지하고 해당 나라 유심으로 사용하다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국에 귀국해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한국에 귀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선 본인의 번호가 없으니까 요금제를 새로 사야겠죠? 그리고 그동안 누리고 있던 혜택 다 날아갈 거고 새로운 전화번호를 갖게 되니까 기존에 연락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도 일일이 다 알려야 하고 개인정보 가입한 사이트들 번호 전부 또 다 바꿔야 되겠죠? 이거 뭐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아예 이민을 가시거나 해외에서 애를 낳아서 이런 분들이라면 핸드폰을 아예 해지하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지만 아직 젊고 창창한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지는 한 달에 3천 얼마 정도만 내면 번호를 계속 살릴 수 있지만 해지는 그냥 정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이득인지는 구독자분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인인증서나 본인 인증하실 때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돈 보내거나 어떤 사이트 회원 가입하실 때 본인 폰번호 넣어서 인증하시죠. 제가 이건 실제로 겪은 경험담인데 한 번은 공인인증서 갱신 날짜가 다가와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저의 폰번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유심칩을 끼워도 어차피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핀이란 걸 처음으로 해외에서 발급을 해봤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체류하는 국민이라고 해서 그 폰번호 적는 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폰을 해지시켰으면 이거조차 못했겠죠. 저는 일단 정지를 했던 상태였으니까 폰번호를 살린 상태에서 번호를 넣었는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인증번호를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 폰으로는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이제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집전화번호로 이제 전화를 할 테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우여곡절 끝에 아이핀을 발급을 받고 공인인증서를 갱신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핸드폰을 해지하게 되면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플라워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민을 가시거나 아주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핸드폰을 정지를 시키고 해외로 가자 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